안녕하세요. 속풀이 짬뽕 알뜰 세트입니다. 나비 효과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미국의 기상학자 에드워드 노턴 로렌즈가 브라질에서의 한 나비의 날개짓이 텍사스의 돌풍을 일으킬 수 있는가? 라는 제목의 카오스 이론 강연을 하면서 알려졌습니다. 이는 아주 사소한 사건 하나가 다른 곳에서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뜻으로 지금도 많이 쓰이고 있는데요. 이번엔 역대급 나비 효과로 회자되고 있는 사건들을 모아봤습니다. 그럼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공혁준의 비만입니다. 공혁준은 전 하스스톤 프로게이머로 유명 유튜버이기도 한데요. 인스턴트 식품과 운동량 부족으로 한때 160kg까지 나가는 등 심각한 건강 수준을 가지고 있었고, 물론 링피트 같은 것으로 살을 빼기도 했지만 다시 찌기 일쑤였습니다. 결국 방송 중 갑작스러운 가슴 통증을 호소했고 당뇨 판정까지 받게 됩니다. 이후로도 유명 헬스 유튜버들과 함께 다이어트를 했지만 모두 실패로 끝나는데요. 피지컬 갤러리에도 한 유저가 공혁준의 다이어트를 시켜달라며 댓글을 달았고, 이를 본 피지컬 갤러리에서는 공혁준의 다이어트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그렇게 공혁준은 정말로 살이 많이 빠졌는데요. 하지만 갑자기 도망을 가는 등 못난 행동들을 보여 김계란을 빡치게 합니다. 그러면서 김계란은 아예 가짜 사나이라는 컨텐츠를 기획하게 되는데요. 공혁준 살 빼기 위해서 시작한 일이 점점 더 커져버린 것입니다. 실제로 가짜 사나이는 어마어마한 인기로 대한민국의 유튜브뿐만 아니라 방송계까지 완전히 휩쓸어버리는 결과를 낳는데요. 특히나 이근대위의 인기는 완전히 탑티어급의 연예인 부럽지 않았습니다. 그는 엄청난 예능 출연과 광고 모델을 하게 되었지만 갑자기 200만원을 빌렸다가 갚지 않았다는 폭로가 나왔고, 해명과 함께 나중엔 다시 피해자와 사진을 찍으며 해결을 합니다. 그 외에도 이근은 한동안 대한민국 이슈의 중심이었으며 출연한 교관과 다른 훈련병들도 엄청난 관심을 받는데요. 오히려 민심이 떡상하는 경우도 있었고 여러가지 안 좋은 일을 겪은 분들도 있었습니다. 가브리엘 같은 경우에는 레딧에 불만 글을 쓴 후 아예 불만이 폭발하여 본국으로 돌아가 버렸고, 꽈뚜룹은 굉장한 끈기를 보여서 큰 호감을 사기도 했습니다. 또한 가짜 사나이는 인기에 힘입어 시즌2까지 제작되었는데요. 너무 많은 인기와 앞에 이야기한 여러가지 사건 때문에 피지컬 갤러리에서는 아예 모든 영상을 내리게 되었고, 그래도 지금은 왓챠와 카카오를 통해서는 볼 수 있게 되었네요. 얼마 전엔 아예 극장판으로 개봉하기까지 했습니다. 댓글 하나로 시작된 다이어트 프로젝트가 대한민국을 한동안 뒤흔든 결과가 되었네요. 다음은 페이트 그랜드 오더입니다. 페이트 그랜드 오더는 페그오라고도 불리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2017년부터 서비스를 시작한 일본산 모바일 게임입니다. 나름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꾸준한 인기와 함께 높은 매출을 기록하고 있는 게임이기도 한데요. 한국의 페그오는 다른 나라에서 진행하는 이벤트가 거의 없었고, 특이하게 신규 유저에게 아이템을 제공하는 스타트 대시 캠페인을 기존 유저에게도 진행합니다. 그래서 유저들은 한국 서버만의 유저 보상이라고 생각했는데요. 어느 날 한 일본인 유저가 한국은 초보자가 아니어도 모든 사람들에게 스타토 로그인 보너스를 주는군요. 부럽다는 글을 트위터에 올렸고, 넷마블에선 근하 10년 이벤트로 진행하던 스타트 대시 로그인 보너스 캠페인을 3일 만에 중단해버립니다. 이에 대해 유저들이 반발하자 넷마블에서는 이를 중단한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히지를 않았는데요. 점점 유저들은 화가 나기 시작했고 넷마블에서는 기사를 통하여서도 해명하였지만 여전히 명확한 캠페인 중지 이유나 앞으로의 계획에 대한 내용은 쏙 빠진 채 앞으로 노력해보겠다는 두리뭉실한 해명만을 합니다. 그러자 아예 유저들은 불매운동 서약서를 작성하고 트럭 시위까지 시작하는데요. 스타트 대시 캠페인 뿐만 아니라 3년여간 게임을 하면서 느꼈던 여러가지 게임 운영에 대한 불만이 폭발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경찰이 출동하여 해산을 시켰고, 더 열받은 유저들은 지속적인 트럭 시위를 하게 되는데요. 그러자 아예 넷마블에서는 본부장에 이어 대표까지도 사과문을 올리게 되었는데, 두루뭉실한 표현은 대표도 마찬가지였고 유저들의 분노가 식지 않은 채 평점은 낮아지고 유저 수도 눈에 띄게 지속적으로 줄어들자 넷마블에서는 유저 간담회를 열게 되었고 서비스 개선 계획까지 발표하게 됩니다. 이렇게 페그오 사태는 일단락 되는 듯 했지만 이를 지켜본 다른 게임 유저들은 이렇게 지랄을 해야
게임 회사에서 유저의 말을 들어주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프로야구 게임 H2, 바람의 나라, 메이플 스토리, 클로저스, 타이니팜, 세븐나이츠2 등 네임드 게임들의 회사 앞에는 트럭이 갔고, 게임 회사들은 잘못하면 우리 회사 앞에도 트럭이 올 수 있다는 공포감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러던 중 블라인드에서 넥슨 직원이 마비노기 유저들은 트럭 같은 것 못한다는 막말을 쓴 캡처가 돌기 시작하는데요. 나중에 이는 가짜로 밝혀졌지만 마비노기 유저들의 영민을 건드렸고, 실제로 마비노기 유저들은 세공 확률을 공개하라는 트럭 시위를 합니다. 돈을 아무리 써도 좋은 아이템을 얻을 수가 없었던 것에 대한 울분의 표출이었던 것인데요. 하지만 끝까지 운영진은 확률을 공개하지 않는 초강수를 둡니다. 이에 마비노기 유저들은 확률형 아이템에 법적 규제를 촉구하는 청원서를 제출했고, 국회에서도 법률 개정 움직임을 보이자 같은 회사에서 서비스하던 메이플 스토리에서는 갑자기 아이템에 부여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추가 옵션이 동일한 확률로 부여되도록 수정된다는 패치를 합니다. 이 말은 지금까지 아이템 확률이 지맘대로였다는 뜻이기도 한데요. 다시 말해 아무리 돈을 쏟아부어도 아이템을 얻을 수 없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메이플 유저들 역시도 분노했고 수차례 성명문을 내기에 이릅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단체에서 성명문을 냈고 국회의원들도 여기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으며, 이런 식으로 점점 일이 커져가던 중 보보보 논란이 터져버립니다. 실제 돈을 주고 사는 큐브를 돌려 아이템의 잠재 능력을 세 줄까지 뽑을 수 있는데, 보스 몬스터를 공격할 시에 데미지를 추가로 줄 수 있는 보공이 3개가 뜨는 보보보가 나올 확률이 알고 보니 제로였다는 것이 밝혀진 것입니다. 이 보보보가 잭팟이라고 볼 수 있는 1등 상품인데 이를 아예 빼버리고 10년간 운영을 했던 것인데요. 강원랜드에서 777이 아예 안 나오게 막아놓고 운영을 한 거랑 같은 짓을 한 겁니다. 이는 아예 사기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고, 넥슨에서는 지속적인 사과와 함께 보상안을 내놓고 있지만 여전히 유저들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넥슨에서도 이번 주 일요일에 간담회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마무리가 될지 궁금하네요. 전 게임물 관리위원장인 여명숙 의원은 아예 게임 속 아이템 뽑기는 게임물 관리가 아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서 관리를 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되면 게임사들은 특별 소비세 40%를 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겠네요. 점점 더 이 문제에 관심을 모으는 국회의원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니 앞으로의 게임 업계가 어떻게 될지 궁금해집니다. 한 모바일 게임에서의 캠페인 중단이 대한민국 게이머들의 마음에 불을 지피고 나라의 법을 바꾸는 계기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 외에도 대한민국을 뒤흔드는 결과를 낳은 일들은 참 많았는데요. 정말 사람 일은 모르는 것 같습니다. 어떤 행동을 하든 항상 신중해야 할 것 같네요. 지금까지 속풀이 짬뽕 알뜰 세트였습니다.